짠, 오늘 토요일인데 8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작가님 스튜디오 비지 있는 날이어가지고 프리즈 이벤트로 그래서 오늘 좀 갤러리에 가는 사람처럼 입어봤습니다. 얘는 디에퍼처의 트위드 자켓인데 저가 입어도 얼추 맞더라고요. 팔은 짧지만 그리고 뭐야? 안에는 썬데이 풀마켓 티셔츠랑 세퍼 바지 입었습니다. 갔다 올게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만나보셔서 그런 그런 누나 이런 뭐 트레이 이런 종류도 다 이미 가정에 거친 거예요. 너무 멋있다. 여기는 이제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드로잉하고 이런 보셔도 돼요. 이쪽으로 와서 들었던 음악, 제가 찍었던 사진, 그때는 필름이니까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정도가 1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놓쳐가지고 너무 배고파. 대박. KFC 치킨 나이츠라서 9시 기다렸다 땡 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최소 주문을 채워야 돼서 코울슬로는 나중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코울슬로랑 얘는 비스킷. 아 아니다, 저게 프렌치 프라이인가보다. 그리고 비스킷도 두 개 시키고 비스킷은 내일 회사 가서 먹으면 되니까. 제발 넓적다리가 있어라. 넓적다리가 제일 좋은데 있는 거 같은데? 부위별로 있는데? 굿. 아이러브 넓적다리. 역시 제일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까먹고 있어.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버터 비스켓은 못 참지. 이건 내일 먹어야 되니까. 이거 손이 하나라서 이거 다 떨어진다. 머리를 떨어진다 이러던가. 이거 귀여워요. 스마트로 오늘도 7만 원 썼다.
예사라고 비마트 킨 거거든요. 얘도 7만 원에 싸버렸네. 지금 먹어야지. 오늘의 점심 신라면 도레도 얘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매운 거 엄청 잘 먹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매운 라면. 그리고 제가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다가 미역을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약간 너구리 같은 맛? 그래서 미역을 좀 넣고, 그리고 얘도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솔방울 오징어. 얘 그냥 어디 여기저기 되게 넣어서 먹기 좋더라고요. 딱 이 정말 솔방울 모양으로 손질된 건데 뭔가 식감도 좋고 손질도 다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편해.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미역은 물 끓이면서 그냥 같이 넣으면 돼.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솔방울 오징어도 지금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짠, 진짜 솔방울 생겼죠. 한 3개만 넣어야겠다. 얘가 유독 더 그렇게 생겼네. 너무 신기해. 아, 대박이죠. 맛있겠다. 아, 솔방울 오징어들도 아마 다 어디선가 입고 있었고. 짠. 짠, 저 안경 샀어요. 보이나? 생로랑. 그래서 기존에 안 쓰던 안경을 샀습니다. 짠, 이런 메탈 안경? 뭔가 이런 맨날 볼트만 쓰다가 이런 메탈은 아예 처음 사봐요. 진짜 엄청 가벼워. 거의 막 안 쓴 것처럼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코에 받침이 붙어있는, 달랑달랑 붙어있는 안경 자체를 쓴 게 너무, 사본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너무 씻지도 않아가지고 쓴 걸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따가 나중에 쓴 걸 꼭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지난 3년 중 계란을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야 된다는데. 이거 싹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애매하네. 됐다. 새로 산 마요네즈인데 청정원 마요네즈 처음 사보네. 맨날 오뚜기만 먹다가. 마요네즈는 많이 그래서 조사 중입니다.
더 비벼주시고 저는 흰자 투하 엄청 많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빵을 엄청나게 많이 발라줄게. 힘 없이. 덮어주고. 조심조심. 짜잔. 맛있겠죠? 예쁘겠죠? 맛있겠다. 너무 많이 했나? 맛있다. 근데 잘 됐네. 마지막 한 입까지. 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또 프리즈의 대림미술관 투어가 있어서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아니, 의도한 건 아닌데 입고 보니까 다 슈프림이에요. 오늘은 슈프림, 셔츠도 슈프림, 티셔츠 슈프림, 팬츠 슈프림. 슈프림 앰베서더예요 거의 지금. 그리고 이거 그 탬버린즈 새로 나온 향수 이렇게 가방처럼 목걸이처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미술관 투어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또 살짝 지적임을 살짝 이렇게 지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올게요. 여기가 너무 귀엽다. 트로피구나. The audience doesn't participate. It's bad. It's not good, right? It's unfinished. Each movie has something like 120,000 to 150,000 frames. So I ne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o draw frames to actually finish the work. Dot queen. So that was interesting, right? Then we did it another time, and we did it with hats. Same thing, 1,000 hats, $5,000. The guy who bought those did not make his money back. Conclusion. It's the smallest handbag and also the most expensive handbag. Do not tag Louis Vuitton. Don't tag BTS. I get in enough trouble. 진짜 좋구나. years people have talked about like the fractionalization of an art asset and like you know currency. 투 사야겠어. 너무 귀엽지. 귀엽다 멀치. 아 그러게 어째 사야 되겠다. 멀치.
그렇지. 신기하다. 자, 아니 여기저기 스티커 많이 사서 여기저기 붙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언덕궁 먹으러 가고 있어. 뭐야, 대기가 있네? 오마이갓. 대기가 있어. 여기요? 어. 아, 추운데. 감사합니다. 하나씩. 응. 여기 기지 안에 무슨 감자탕 고기 같은 게 들어있던데? 이게 맛있더라. 간장을 조금 넣어서 비벼야지. 맛있겠다. 고마워.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허허 똑같이 생겼는데? 집에 와서 좀 쉬다가 2차를 나갑니다. 지금 10cc에서 뭐 팝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따뜻하게 바꿔 입었는데 반전은 짜란 이 빈티지 스커트 파리에서 한번 입었다가 못 입은 거 오늘 입었어요. 오늘 디너 분위기랑 왠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엄청 껴입었어요. 아까 안에 셔츠랑 티셔츠는 그대로고 이 빈티지 자켓이랑 이 바머까지 나 옷돈데 너무 예쁘네. 와, 짧고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 레몬 짜게 너무 귀여워. 물고기 모양. 디너 왔는데 이름이 박상민 인권에 대하여. 양이 좋아하게 들어가는 비싸겠네. 감사합니다. 모자랑 저런 모자. 아, 비싼 느낌이 나시네. 맛있을 것 같아요. 수육하려고요. 왜냐면 오늘 김장을 하기 때문이지. 저의 첫 김장. 야, 양념 진짜 많아. 이거 맛을 못하고? 근데 무말랭이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안 해? 어. 원래 알아? 이 뿌리 쪽에는 양념을 더 많이 묻히래. 아 왜? 근데 지절로 뿌리 쪽에 좀 많이 묻는 거 같아. 그래? 뿌리가 두꺼우니까. 맛있다. 응. 맛있지. 고무장갑을 했었어야 했는데. 응. 아이고, 잘못 왔네. 이거 비닐 하나 갖다 줄까? 줬다 버리면 되나? 아, 허리 아파. 아, 일어나니까 허리 아프다. 오. 다 된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보쌈이 진짜 양이 많다. 한 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오늘의 주인공 김치. 야, 할매 어, 할매 보쌈보다 더 맛있어. 할매 보쌈은 뭐야? 오늘머니? 제가 먹는 짜잔. 이렇게 해서 받쳐서 아, 한입 할까 아니야, 나 그런 건 안 해.